안녕하세요, 머님입니다. 오늘은 9월 넷째 주 베란다 정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2주 전보다 제라늄 꽃들이 더 많이 피었어요. 두 배 이상 핀 것 같네요. 저는 제라늄에 꽃이 피면 꽃전으로 옮겨서 한 군데 모아주는데, 위칸은 조만간 제라늄 꽃으로 가득 찰 예정입니다. 제라늄은 아래 칸에도 있고 옆 칸에도 있고 1층에도 또 옆 칸에도 또 있습니다. 이 아이들도 윗칸에 올라오고 싶으면 꽃을 피워야 합니다. 부지런히 꽃 준비해서 꽃전으로 올라오길 바래. 한참 예쁜 제라늄 메다이 소개할게요. 꽃님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지엘 그라시아. 꽃이지만 예쁜 호네스 톨츠. 골든 애니버서리, 엔젤 아침 햇살, 아도라, 데니스, 그리고 파종이들이에요. 빛 부케, 차인, 회복 단계에 있는 제라늄들을 지나서 논스톱 베고니아는 두 송이나 피었네요. 화경도 크고 겹도 풍성한 베고니아입니다. 솜사탕 고사리는 여름을 지나면서 두 배로 커진 것 같아요. 옆으로는 50여 종의 고니들이 어우러진 베고니아 존입니다. 위드라쿠치 베고니아 꽃이 폈어요. 드레게이 트위들리, 팝콘 베고니아들,
각각의 입모양과 줄기 꽃들은 달라도 이 모두가 베고니아입니다. 꽃이 없어도 이파리만으로도 충분히 화려하고 예쁘지요. 9월 넷째 주에 베란다 정원에 해는 여기까지 들어옵니다. 2주 전보다 돛뼘은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. 겨울이 될수록 해는 낮아지고 집안 가득 들어올 거예요. 식물들도 햇빛 보약 받아먹고 더욱 건강해질 거예요. 식물에게 가장 좋은 보약은 햇빛입니다. 이 식물은 캣그라스입니다. 우리 집 아기 고양이가 뜯어먹는 풀인데요. 이것만 있으면 다른 식물들 손도 안 되니까 고양이 키우시는 데에 강추합니다. 산책로를 지나 꽃길을 걸어서 저쪽 베란다로 살펴보러 갑니다. 카페존에선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반딧불 아이비를 키우고 있어요. 지난번에 꽃잔치 했던 란타나가 또다시 꽃을 만들었어요. 다음 주면 또 꽃이 피겠죠? 12일 전에 사랑초 9근 심었는데 벌써 싹이 나고 보이에나 사랑초는 꽃대가 함께 나왔어요. 여기저기 싹이 돋아나네요. 아직 소식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꼭 나오니까 기다리면 됩니다. 사랑초 꽃잔치도 기대합니다. 짧게나마 힐링하는 시간 되셨나요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